안녕하세요. 완구리뷰어 쿠라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큰 박스를 가져왔는데 바로 헬로우 카봇의 새로운 제품 사파리 세이버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 박스 크기만큼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많거든요. 이번에 들어있는 거는 5대의 비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각각의 동물 형태로도 변형이 되고 또 합체해서 거대한 로봇이 된다고 해요. 그만큼 즐길 수 있는 플레이빌리가 뛰어나 종합선물 세트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장난감이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자, 먼저 구성부터 보도록 하자면 5대의 자동차가 이렇게 있는데 각각의 이름이 있어요. 먼저 이 검은색 거대한 자동차가 드럼킹, 그리고 이 붉은색 자동차가 호크아이, 노란색 자동차는 스터번이고 파란색은 타이거붐, 녹색은 스터번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동물 모드의 이미지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그런 네이밍으로 되어 있고, 그 외의 구성품을 얘기한다면 설명서가 있는데 이번에 이 자동차들이 각각의 동물로 변형도 하고 또 합체도 되다 보니까 꽤 변신하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서는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아요. 각 비클 모드는 저마다 차량의 종류가 다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팔다리로 변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즈는 비슷할지라도 차종이 명확히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물론 바퀴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휠이 다른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쪽은 도색이 안 되어 있네요. 그리고 뭐 당연하지만 이렇게 지면에 놓고 굴려주는 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디자인을 한번 봐보도록 하죠. 우선 코어인 드럼킹부터. 동물 모드와 자동차 모드를 비교해서 보면은 고릴라의 양팔이 자동차의 프론트다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로는 차량의 후면 부위 이 흰색 부분이 고릴라의 허벅지다 정도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뜻은 안쪽에 숨어 있거나 밑바닥이 있다는 건데, 이 고릴라의 경우는 밑바닥에 가슴부터 고관까지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디자인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평평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쓸리면 안 되니까 가슴이 됐든 허벅지 됐든 고관이 됐든 정말 미묘하게 굴곡이 있는 정도라서 이런 표현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좀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던 것 같습니다. 모처럼 몰드도 세세하게 들어간 디자인인데 전체 덩어리의 굴곡이 없으면 이런 부분도 살아나지 못해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죠. 자, 그럼 좀 더 가까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고릴라의 머리 조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콧구멍의 표현도 되어 있네요. 쭉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몰드는 꽤나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 가동. 먼저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어깨는 옆으로 올라가며 축이 어깨 위치에서 약간 아래에 있는 부분 요 위치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살짝 부자연스럽긴 한데 올라가고 팔꿈치를 굽히는 것도 가능하며 횡축이 있어 회전하는 게 가능합니다. 주먹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고 허리는 고정해 고관절은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네 클릭 정도 가동이 가능하고 뒤로는 하나, 둘, 셋, 네 클릭 정도 가동이 가능하네요. 옆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클릭 정도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무릎은 뒤로 이렇게 가동이 가능합니다. 완전히 접어주는 것도 가능해요. 애당초 수납 기믹이기도 하고, 이런 가동들은 위로 봤을 때 고릴라 하면은 이렇게 쭉 서 있는 모습보다는 약간 숙여진 그런 모양을 상상하잖아요.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봐볼까 하는데, 일단 팔 내리고 고관절 좀 내린 다음에 무릎도 조금 뒤로 이렇게 움직인 상태로 두면 그럴싸해 보이긴 하네요. 머리가 좀 위로 올라가지 않긴 하지만 일단 고릴라 하면 떠오르는 이러한 포징도 가능하다. 그런 다음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무장은 쉴드와 검,
그 다음에 활이 있는데 비클 모드일 때 차량 뒤에 붙어있던 파츠예요. 뭐 그대로 떼놓은 건데 쉴드 같은 경우는 안쪽에 연결용 조인트가 있어서 활 구멍에 맞춰 결합하는 게 가능하고 검이랑 활은 그대로 전개해서 손에 들려줄 수가 있어요. 활도 마찬가지. 로기를 잡은 상태에서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 자, 다음으로는 호크 하이랑 타이거 붐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름 그대로 매와 호랑이로 변형을 하는데 합체를 했을 때는 사파리 세이버의 양 팔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큰 툴로 봤을 때 구조는 서로 비슷하고 다리나 날개가 전개되는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편이에요. 담당하는 파트가 같으니까 사이즈도 서로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면 호크 하이의 머리는 부리를 크게 표현을 했고 날개로 넘어와 조형이 이렇게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으며 색도 흰색이라서 몸쪽이랑 비교했을 때 좀 튀는 감이 있어요. 이어주는 이런 중간 부분도 조형이 다 되어 있고 다리 쪽도 살짝이나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다리에 관해서는 본체를 세우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요. 몸통이 좀 앞으로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중심을 잡기가 힘든 거죠. 다만 날개를 접어주면은 이렇게 버티는 게 가능하니까 이런 식의 전시도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이것도 괜찮네요. 이어서 타이거 붐을 보도록 하자면 털이나 패턴 같은 걸 의식한 이런 몰드나 조형이 세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리의 라인도 이렇게 안쪽으로 꺾여 꽤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고 몸통에 이어준 부분도 세세하게 몰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동물 모드의 쉐입이 이쁘게 잘 표현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이 복부에 꺾여지는 곡선 라인이라던가 다리의 관절 표현까지 어색함 없이 형태를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아쉬운 걸 이야기한다면 꼬리 부분이 약간 붕 떠 보인다?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네요. 가동은 이렇게 회전이랑 구조상 옆으로 벌리는 게 가능한데 살짝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 무릎부터 다리는 수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안쪽으로 접고 살짝 앞으로 꺾는 것도 가능해요. 이건 뒤에도 마찬가지. 머리는 이렇게 숙이는 것도 가능하죠. 호크 하이의 경우는 날개가 회전을 하고 옆으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며 머리를 살짝 숙일 수 있고 다리 부분이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편이에요. 고관절이 앞뒤로 움직이고 무릎도 뒤로 가동하는 이런 느낌. 포즈 잡으면 이런 느낌. 다음으론 스터본과 하울러를 보도록 하죠. 이거는 소랑 늑대로 변형을 하는데 사파리 세이브가 되었을 때는 양 다리를 구성하는 파트예요. 이것도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고 다리를 전개한다던가 일부 자잘한 요소가 살짝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감은 서로 다리가 되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되어 있고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면 스터버는 옆으로 널찍하고 뿌리 표현이 되어 있으며 코걸이는 없지만 이렇게 코의 표현이라던가 소의 머리를 알기 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발굽의 표현 같은 것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차별화를 둔 것도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이어서 하울러. 이쪽도 늑대의 얼굴을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이런 이빨이라던가 작게 표현된 귀, 다리 라인도 안쪽으로 꺾이는 이러한 쉐입이 굉장히 이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쪽의 디테일도 나름 섬세한 편이고 또 자잘한 부분이긴 한데 두 개를 같이 뒀을 때 다리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좀 더 늘씬해 보일 필요가 있는 하울러는 다리가 길게 그리고 좀 더 볼륨감 있게 표현돼야 될 이 스터본 같은 경우는 다리를 짧게 해서 좀 더 몸통이 더 커 보이게끔 이러한 차별점을 뒀다는 점도 꽤 재미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다만 물론 중간에 살짝 걸쳐있는 듯한 이 꼬리표에는 다소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지만요. 가동으로 넘어와서 스터번의 앞발은 앞뒤로 움직이고 무릎이 가동을 하고 발목 쪽도 살짝 움직이는 편이에요. 뒷다리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가동을 하고 무릎이 움직이고 이쪽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움직여요. 그런 다음 목 부분이 살짝 가동된다.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하울러도 일단 목은 움직이고 아래로 움직이진 않고 위로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 다음 앞다리 뒷다리 모두 회전을 하고 무릎 가동 뒷다리의 무릎 가동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머리가 위로 움직이니까 늑대하면 빠질 수 없는 이런 포즈가 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포인트예요. 포즈를 잡으면 이런 느낌. 동물 모드 상태에서 각 개체를 같이 두면은 이러한 차이입니다. 하나하나가 일반 디럭스 장난감과 비슷한 사이즈라서 이렇게 같이 두니까 굉장히 박력이 있네요. 자, 그러면 다음으론 합체 상태인 사파리 세이버를 보도록 하죠. 자, 합체 자체는 굉장히 왕도적이라고 하면 될까? 예로 들면은 볼트론 같은 아니면 트랜스포머의 합체 전사와 같은 느낌으로 큼지막한 팔 다리가 코어 중심으로 붙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요즘에서는 이런 합체 방식이 질린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 뭐 왕도는 왕도 나름 직관적이고 뚜렷하게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합체가 아닐까 싶네요.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자면 우선 머리가 사자의 탈을 쓰고 있는 인디안이라면 될까? 약간 그런 인상이에요. 볼 쪽에는 약간의 페이스 페인팅을 한 것 같은 그런 몰드도 있고 비슷한 로봇으로 이야기하자면 다간에 나오는 카옹이 비슷한 느낌의 디자인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각 부분의 몰드는 기존 동물 형태에서도 봤다시피 나름 꼼꼼하게 조형이 되어 있어서 빈 공간 없이 꽉 채워주는 그런 인상이에요. 그리고 어깨랑 다리 쪽에는 기존 동물 모드의 머리가 그대로 남아있기도 하고 각 파트의 개성을 충분히 뚜렷하게 만들기 위해 신경을 썼던 그런 인상입니다. 다만 고릴라 같은 경우는 머리를 수납하고 합체용 머리를 꺼냈기 때문에 고릴라의 개성이 좀 옅어진 거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어요. 물론 가슴에 새로운 장식이 붙긴 했는데 이거는 고릴라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 맹수의 머리가 붙어서 코어의 매력은 다소 좀 죽은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뭐 그걸 빼면은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꽤 높다고 생각이 되고 다음으론 가동을 좀 보도록 하자면 우선 머리가 좌우로 움직이고 그런 다음 어깨는 클릭으로 회전을 하며 옆으로도 약간 올릴 수 있는데 정말 조금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두 클릭 움직이고 그 밑에 횡축이 있어서 회전이 되며 팔꿈치는 90도 정도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수목은 수납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허리는 고정이며 고관절은 앞으로 4클릭 뒤로는 한 클릭밖에 가동되지 않아요. 백팩이 있다 보니까 원래라면 더 가동은 되긴 하지만 뒤에 가면서 이 블럭에 딱 걸리는 그런 느낌이죠. 무릎은 봤을 때 움직일 것 같이 생기긴 했지만 아쉽게도 무릎은 가동하지 않아요. 완전히 딱 붙어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아마 합체 상태가 약간 무거우니까 뒤로 자빠지지 않을까 하고 막아둔 것 같은데 포징을 잡고 싶었던 분에게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포징이라고 할까 무기를 든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사파리 세이브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합체도 심플하고 만지는 내내 스트레스도 별로 없던 제품이라서 장난감으로선 꽤 만족스럽게 즐겼던 제품인 것 같아요. 다만 포즈를 잡는다던가 이리저리 가동되는 그런 요소들은
상당히 제한되어서 그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징이나 멋있게 진열을 하고 싶은 사람보다는 딱 장난감으로서 합체 로봇을 즐기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분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네요. 가격대도 이게 17만원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살때 더욱더 신중해지는 것 같은데 본인 취향에 맞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여튼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리뷰 때또 뵙도록 하죠. 이상 쿨했습니다.